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멘터리의 크립토모입니다. 네, 오늘 하게 되는 컨텐츠는 이 World of Women Tower입니다. 네, 샌드박스가 내밀어주고 있는 NFT 프로젝트죠. World of Women 입장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9월 21일에서 27일 사이 6개의 추가 EP 그리고 5개의 퀘스트가 이때 추가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영상을 다 해도 모든 퀘스트들은 깰 수 없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걸을게요. 타워로 온 것을 환영한다, 여행자여. 벅슬라이트를 모두 모아서 이 마법의 빌딩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네, 벅슬라이트 깨는 퀘스트가 또 있죠. 바로 말을 걸어볼게요. 9월 21일 날 5개의 특별한 퀘스트를 위해서 돌아오세요. 그때 6개의 EP를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3개의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무시하고 바로 갈게요. 네, 딱 시간에 맞춰서 왔네요, 여행자여. 타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 각 세계에서는 잼으로 네,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지금 좀 불안전한 것 같아요. 대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모든 잼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 전력을 안정화시키는지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잼들을 모아주실 수 있나요? 한 3개당 잼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거는 먼저 해보세요.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벅슬라이트를 다 모아서 기계를 전력 기계의 전원을 켜는데 또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를 네, 열어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네, 그 NFT 안에 지금 막혔는데, 이 World of Women이 여성 인권 그리고 이 크립토랑 블록체인계에 여성들의 어떤 그 참여도 이런 거를 높이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여성 캐릭터들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그런 타워라기보다는 뭐 영향력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컨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벅슬라이트를 좀 모아보고요. 올라가보라고 하네요. 열쇠를 있고 검도? 아이고 반대편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벅슬라이트를 왠지 저 물 밑으로 들어가야겠죠. 느낌이 그래요. 열쇠를 먹었으니까 아 열리죠. 여긴 것 같아요. 죽으면 다시 일로 돌아온다는 거죠. Frost Ring, 그러니까 약간 얼음 테마로 된 이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한다, 여행자여. 여기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이다. 여기 사람들이 많지만 꽤 얼음들을 뒤덮인 걸 볼 수 있다. 얼음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검이 있군요. 하지만 여기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예술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좋아하진 않는데 네, I를 눌러서 인벤토리에서 검을 장착하시오. 예술 비평가들이에요. 예술 비평가들이 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볼까요? 오, 네, 예술 비평가 맞죠? 아, 그리고 NFT들 좀 볼게요. 이 World of Women 네, World of Women Galaxy라고 World of Women 그 오리지널 NFT에 네, 약간 에서 파생된 또 다른 네, NFT죠. World of Women 프로젝트이긴 한데 네, 오리지널 World of Women과 또 다른 World of Women Galaxy의 NFT 프로젝트고 가격이 조금 오리지널 World of Women보다는 저렴합니다. 지금 40만원 좀 넘는 가격으로 네, 오퍼가를 받고 있네요. 5개월 전에는 거의 1, 2더로 가까이
거래가 된걸 보면 네, 많이 떨어진 걸볼수 있죠. 네, 잘했어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물을 사용해서 한순간에 물을 얼리고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가까이 가서 끝에 가서 E를 누르시오. 오, 참신하네요. 네, 얼음이 생겼어요. 오. 저 사람 뭐지? 어머. 아, 이거를 사라는 거네요. 아이템을 살수 있게끔 네,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저런 아이템을 인게임에서 사게 되는 날이 올까요? 네,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NFT들을 게임 안에서 살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구현될지 또는 필요들이 생길지. 오, 네, 재물 먹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반대로 올라가면 아이고 아 여기 문이 열렸네요. 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물도 모으고 여기는 재물만 있네요.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 같은데. 네, 황금색 재매를 얻을 가치가 있다면, 네,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저기 있는 퍼즐을 맞추고, 힌트로는, 네, 위아래라네요. 똑똑한 척을 할수 있지만 사실 사전 체험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 책들을 여기 올려놓으면 돼요. 여기가 아니면 다시 여기 올려놓으면 되고 여기가 아니면 여기 올려놓으면 되고 여기가 아니면 네, 아, 저기네요. 아, 네, 여기고 여긴가? 아, 네, 여기 맞고, 마지막은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네. 퍼즐을 맞췄고, 아프지 않군요, 여행자에. 하지만 하나를 더 증명해줘야겠어. 좀더 어려운 걸 해볼까? 그 타워의 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물이 새는 것 같아. 우리 그 기술자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도와드리죠. 아, 여기 문이 열렸네요. 들어. 아, 여기네요. 네, 애슐리. 그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 현재 정원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서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물이 이렇게 나오면, 네, 연결이 되게끔. 아, 네, 저기서. 안에 저기서 나오면 안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약간 렉이 있네요. 쭉 직진으로 나와서 3, 4, 1, 2 나와서 놓고 나와서 안에 이렇게 보면 끝으로 연결이 다 되는 거죠. 테스트 해볼까요? 5초가 걸릴 겁니다. 네. 하나, 둘, 해냈군요. 배관이 고쳐졌습니다. 정원이 드디어 제대로 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황금색 재물 해금시켜드리겠습니다. 오. 아까 위에 다시 올라가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퍼즐도 해결했군. 저기 가서 아이비한테 갖다 주라고 하네요.
아, 여기 있네요. 황금색 잼. 여기 있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꽤 방대하네요. 7 곱하기 1인데. 엄청 위로 이렇게 쌓아놨네요. 엄청 넓게 보이죠. 네,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잼을 지원하고 있는 복잡한 기술적인 시스템이 락다운에 걸렸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죠. 사이버 공격이요. 네, 자연과 기술과 사람들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도와달라고 하네요. 사이버 공격이면 이제 적들이 나올 것 같은데. 누가 해킹을 했다고 하네요. 저 안에 들어가서 뭐 그런 사이버 말웨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애들을 또, 네. 여기 랩을 누르시고. 네, 활성화가 됐고 메타봇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네. 있네요. 네, 뭔가 음악이 이렇게 좀 진정이 돼서 제 마음도 편합니다. 음악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이 게임에 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아무 음악이나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 음악이나 올릴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샌드박스가 조금만 더그 게임을 만드는데 그 자유도가 조금만 더 활성화가 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유롭잖아요. 모드들도 있고 그리고 네, 그뭐 스크립트로 이렇게 코딩도 할수 있고 하면서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그 대신 네, 게임을 만드는 속에 있는 걸 조금 더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해줄 건 아니지만, 네. 초록색 사이버 정글 잼을 먹었습니다. 아, 여기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괜히 저런 데 가보고 싶어요, 그쵸? 가면 안될것 같은 곳들에. 아하, 상자가 있네요. 인게임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잘 이렇게 쌓아 올려놨네요. 컨텐츠를. 세 개의 잼만 더 먹으면 되는데. 잘하고 있어요, 여행자여. 플레이밍 엠버가 다음입니다. 네, 장비를 장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격이 네, 더러워 보이네요. 아, 우리나라 말로도 성격이 불 같다. 그런 표현이 있죠. 어우, 캐릭터들 꽤 이쁩니다. 아유. 헬멧을 또 사게끔 유도하는 것 같은데 안 사요? 사지 않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왔군요. 그런단 말이죠.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로드 오브 맨다 여성들입니다. 캐릭터들이. 아, 여기 챔피언이 있네요. 약간 옛날 그 아마존에 그런 전설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 전사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는 여자 전사들이 되게 강하고 다 힘도 세고. 오, 엠버 챔피언이네요. 오, 에너지도 많고, 오, 셉니다. 셉니다. 오, 장비가 없었다면 힘들 뻔했겠어요. 여기 관중들도 있네요. 브레이크댄싱도 하고. 오, 아무튼 잼을 놓치고 갈 뻔했습니다. 네, 5개나 먹었습니다. 잼을 이제 2개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여행자요. 잼을 주겠지만 사실은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한번 찾아보셔야겠어요. 이 안에 있다는 건가? 찾아보죠. 오. 뭐지, 왜 날라다니지? 플레이어인가? 원래 여기 있는 캐릭터인가? 모르겠네요. 캐릭터인가? 이 점프할 때, 네, 이렇게 이 위치를 배치해둔 게 애매해요. 네. 아, 이걸 멈추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멈추게 할수 있구나. 아이고, 너무 멀다. 그러면 이쯤. 오, 아, 내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잘 몰랐네요. 이것도 최대한,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올라타고. 아하. 하는 거네요.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아이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네요. 오, Visit Valladares for more of Neva. 이거는 내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 Night Realm. 밤의 세계? 어? 뭐지? 에? 뭔가 발로 밟으니까 막 꽃들이 피어나네요. 오, 꽃들이 피어났어요. 오, 아, 한 개씩. 오, 한 개씩 발로 밟으니까. 7번째 잼을 모았고, 이 나이트 레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 아유, 무서워요. 절도 나고, 어유. 뭐지? 잼은 다 모았는데. 그쵸? 머더 어스. 이비 잘했어요. 도와줘서 감사해요. 타워는 정상대로 돌아왔고 이제 떠나거나 조금 더 탐구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6개의 EP가 남았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20개를 깬 거면 다깬게 맞네요. 여기 아직은, 아, 네. 알파 로비로 돌아가네요. 네, 여러분. 다 끝냈고,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았어요. 컨텐츠도 좋고, 7×1 랜드에
네. 아주 가성비 있게 랜드 활용을 잘 했죠. 네. 그래서 7x1 랜드라도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질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네. World of Women, 경험해봤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뭐 불쾌한 점도 없었고. 한 가지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점은 아까 그 점프할 때 이제 그 이렇게 착지하는 그 판자라든지 착지하는 그 플랫폼이 위치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었어요. 이것 또한 난이도를 떠나서 점프할 때 뭔가 깔끔하게 착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된 위치가 애매하게 배치가 돼서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운으로 네 운으로 퀘스트를 깨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만 좀 수정을 하면은 네, 재미있고 좋은 맵이 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멘터리 크립토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